맞아, 고급지게 생겼다. 혹시 이 나이 어떻게 돼? 35? 35? 와, 말도 안 돼. 물 지은 거야? 똑같은데? 불공평하네, 거참. 와, 와. 피자 먹는 게 저렇게 예쁠 일이에요? 왠지 저 피자 한 조각 먹고 배불러 하실 것 같아. 이 반가운 걸 여기서 보다니. 근본이지. 약간 내가 이런 거 입으면 페이스북에 올라갈 것 같아. 저 퍼가 어울리지? 안녕하세요, 한결입니다. 안녕하세요, 서연입니다. 오랜만이네요, 선생님. 오늘 보실 분은 필리핀의 배우분이신 하르트 에반젤리스타라는 분인데, 이분이 필리핀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엄청난 셀럽이거든요. 이분이 보자, 인스타가 1,100만. 진짜로? 네.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. 1,100만이래. 그분의 영상. 웬만한 연예인들보다 와 1,100만. 천만? 그분의 1,100명도 아니고 보실까요? 저희 나라 인구 5분의 1이에요. 와, 1,100만의 이유가 있네. 그냥 인플루언서인 거예요, 아니면 배우분이신데, 약간 또 모델 일도 하시고. 아, 허리 미친. 야, 누가 봐도 셀러. 그니까요. 누가 봐도 나 돈 잘 벌어가 얼굴에 써져 있는 사람 같은데. 부럽다. 그 벨트가 허리에 있는 게 얼굴보다 컸거든요. 오! 근데 얼굴밖에 안 보여요. 아, 분명 벨트가 더 큰데 얼굴이 더 화려해. 맞아, 맞아. 느낌이 잘 알 것 같아. 아니, 저런 레더 바지가. 와. 한 번만 더. 와. 미친 건가? 진짜. 지금 여기에 명품 브랜드 다 하나씩 싹 지나간 것 같거든요? 근데 위화감이 없어. 명품 그런... 같은 거, 그거 모델러도. 아, 엠버서더로 활동을 하는구나. 진짜 돈 많이 벌겠네요. 와, 아, 저 이런 패션 좋아해요. 구찌. 맞아, 고급지게 생겼다. 그니까. 가을 웜톤의 정석 같은 느낌. 오. 저런 귀걸이를 차는데 얼굴이 더 띄지? 혹시 이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네. 35? 85년생이시네요. 85면 몇 살이에요? 우리 엄마랑 11살 차이니까 우리나라에서 40? 39? 39? 와, 말도 안 돼. 한국 나이는? 내일모레 40이라고? 와. 와, 핫하다. 약간 내가 이런 거 입으면 페이스북에 올라갈 것 같은데. 찍 도찰당해가지고. 인기 스타가 될 것 같긴 하네요. 와. 내가 입으면 저 허벅지에 빵꾸난 건데. 그게 알죠? 그 허벅지 살툭 튀는. 저분이 하면 패션이야. 와, 근데 저 퍼가 어울리지? 약간 욕실 앞에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러그인데. 왜 잘 어울리지? 얼굴 라인이 진짜 이렇게 완전. 네 완전 맞아요. 이렇게 돼 있어요, 얼굴이. 아, 봐봐, 진짜 예쁘다니까. 부럽다. 아니, 허리가 개 얇은데 골반이 개 큰. 와. 와. 그 눈빛에 차 있는 당당함과 자신감이 있거든요. 근데 그게 정말 뭘 하지 않아도 영상에서 다 보여요. 진짜 부럽다. 부럽다는 말 이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.
어, 약간 아리아나 같아. 오. 어, 이쁘다, 진짜. 뭔가 되게 흔히 볼 수 있는 패션 스타일인데. 어, 맞아요. 달라 보여. 어, 흔한데, 안 흔해. 어. 이 사람이 입어서 그런 거지. 어, 맞아요. 막, 저 디올 선글라스 내가 쓰면 문구점에서 판 5,000원짜리인데, 저분 쓰면 디올이고. 멋있어요. 어, 화장실. 어, 이런 광고에서 본 거 같지 않아요? 응. 지운 게 더 예쁠 것 같아. 뭘 지운 거야? 똑같은데? 진짜 기만짜네, 이 사람. 와, 다 지웠는데 더 예뻐. 똑같다고? 저도 이렇게 되고 싶어요. 불공평하네, 거참. 우와. 우와. 더 예뻐. 살짝 화장 지우니까 뭐라 해야 되지? 살짝 동양인 느낌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래도 더 젊어 보이지 않아요? 오히려 화장을 지우는 게? 지금 한 10살은 어려 보이는 것 같은데. 진짜로. 하우고 다니지 마세요, 맞아. 나. 어떻게 저런 은갈치가 어울릴까? 내 머리. 이거 한국 가면 매장이에요. 진짜 매장 당해요. 은갈치 길거리에서 걸어다닌다고. 와. 와, 정장. 아니 저런 물병머리가 어떻게 저거 잘 어울리지? 와, 다 멋이다. 진짜 하나하나가 피자 먹는 게 저렇게 오. 예쁠 일이에요? 왠지 저 피자 한 조각 먹고 배불러 하실 것 같아요. 그 왜 피자 처음 만난 남자랑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중에 하나잖아요. 저였으면 이렇게 생겼으면 저도 먹을 것 같아요. 꿀릴 게 없지. 어, 난 뭐 피자 햄버거 다 먹지. 와, 오프화이트. 어, 되게 물안경같이 생겼냐? 저걸 소화해. 고글같이 생겼어요. 당장 스키 타러 가셔야 될 것 같은데? 와, 예쁘다. 아니 올림머리를 해도 얼굴이 이만해. 맞아요. 오히려 올려서 더 작아 보여. 아, 화보 찍는 거구나. 와, 우와. 어? 어? 이 반가운 걸 여기서 보다니. 근본이지. 역시. 농심 홍보를. 아, 정말요? 출연하신 것 같더라고요. 와, 대박이다. 농심 사람 볼 줄 아는구만. 신라면 인정이죠. 인정이지. 와, 근데 신기하다. 뭔가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저희 나라에 판다고 하니까 되게 신기하네. 근데 또 저 라면이 그냥 유명한 것도 아니고 저희 나라에서 제일 탑으로 뽑히는 라면인데 농심 마케팅 할 줄 아는구만. 응? 옛날 사진인 건가다. 와, 옛날이나 와. 지금이나 다 변한 게 없는데? 진짜 멋있다. 멋지다. 저 빵꾸 강렬하네요. 빵꽃 자꾸 보이네요. 집 가서도 생각날 것 같은데. 맞아요. 라면젤리스 다 보셨는데 어떠셨나요? 일단 이분은 화장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. 그 있잖아요, 그 쌩얼이 더 예쁜 사람이 진짜 예쁜 사람인 거. 부러워요. 저는 안 하면은 아빠가 제발 좀 하고 다니라고 해요. 아버님이? 네. 제발 좀 하고 다녀라 이러거든요. 키가 엄청 커 보이진 않았거든요. 되게 작은 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보이는데도 비율은 절대 꿀리지 않는? 그래서 그런 비율이 정말 타고나신 것 같고 어, 정말 멋있어. 그 당당함이 너무 부럽고 멋있었어요.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림 설정까지 안녕!